아, 그래요? 위에 어쩌다. 주로 두 부부가 노시는 부분에 약간 놀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놀아요. 껌 좀 씹으신 분들이네. 다리 좀 흔들었지. 진짜. 아직도 이거를 못. 오. 나 그냥 이러고 나가. 아니 뭐 회수할 것 없이 여기서 그냥 짱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오늘 압구정에 떴습니다. 참. 저 멋있지 않아요? 껌 좀 씹었습니다. 라인 컬렉션의 한만수 선생님 디자이너 샵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패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만수 선생님 작품으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야매주부께서 시니어 모델 수업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2월 3일 월요일에 패션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 입을 의상 체크를 할 겸 압구정 한만순 선생 샵에 왔는데요. 입고 싶은 옷 죄다 꺼내 입으면서 아주 야매주부 신났습니다. 아무래도 흔들거렸나 봐요. 잘 어울려요. 약간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늙어버렸네. 아이. 지금이라도 좀 놓으시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뭐 끔을 씹은들 뭐 할머니가 정신병원에서 뛰어나왔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어 놓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뒤를 좀 찍어주세요. 이거 봐. 오 이렇게 나 네,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네네네. 지연. 나 양준일이야. 자 양준일 춤춰보세요. 나 어떻게 흉내야 돼 될지 모르겠어. 걔 너무 섹시해. 어 비슷했어. 이거는 비슷했어? 네. 비슷해. 양준일이야. 아우 좀 부끄럽죠? 레베카.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온 뒷모습은 그 드라큘라 백작. 뱀파이어. 이곳은 압구정에 위치해 있고요. 한만순 선생의 작품은 소위 강남 사모님들 중에서도 센 언니들의 작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얌전한 작품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편안하다. 뻣뻣하지가 않아. 편안하시고? 그냥 캐주얼하면서도 네. 나는 선생님 여기에는 이 부츠나 안 어울리죠. 에이?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너무 짧아 보여요. 부츠가? 네, 부츠가. 야매주부 남편 성국현 씨도 함께 왔는데요. 이번 2월 3일에 있는 시니어 패션쇼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분도 지난 3개월간 유겟미를 통해서 열심히 모델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델 수업을 받긴 받았는데 두 사람의 키는 어쩔 거냐고. 짧아 아주 짧아. 엄마? 짧아도 너무 짧아. 세련되게 씌웠어? 다리요. 다리 좀 둘이 떨어뜨리시죠. 다리 좀 떨어야지 여보. 다리를 왜 떨어? 꺼지도 몰라. 아예 놀질 않아. 장단도 못 맞추고 분위기도 못 맞추는 성국현 아저씨. 다리 좀 이게 떨어야지. 그러면 품이 있는 좋은 옷을 입고 낚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막가파처럼? 아유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저리 센 여자랑 잘 사는 거 보면 표창장 줘야 합니다. 같이 나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젊은 애들 이거 입으면 진짜 네. 쌈박하겠다. 보라색도 있어요. 어, 진짜. 보라색? Because we wanna, we wanna, yeah, we just wanna have fun. The trunk's full of wine. We're gonna stay up at the time. Oh, 멋있다. The night is young. Don't need anybody else. 사지는 말고 하루 좀 빌려 입어. 1년에 한 번 정도. 사시라고 좀 하세요. We came to party all night long. 이거 입고 나오면 박감내 그럴 것 같아. 내 먼저. 박감내 줘야 돼. 박감내야 돼. And we don't need no chaperone. We don't need nobody's attention. Yeah, we just wanna dance on our own. We came to party all night long and sing along to every song. We don't need nobody's attention. Don't need nobody else in our zone. 날개를 받아주니까 딱 옆에서 잘 어울리세요. 어, 등짝이 나와 보이지도 않고. 꺼져. 그 이거 그 요새 뭐 하면은 그냥 지커 그림으로 네. 올리는 어깨인데 그냥 올라갔네 나는. 흰머리 한 사람이 이런 걸 딱 입어도 멋있다는 걸 보여. 2월 3일에 패션쇼에서 입을 옷이 바로 이 옷인데요. 보기에는 검정 비닐 같지만 양가죽으로 코팅된 고급 원단입니다. 사실 저런 옷은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비닐도 됐다가 가죽도 됐다가 하겠죠. 야매주부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예쁜 옷, 예쁜 가방, 예쁜 구두를 원합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할머니이든 여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요? 2월 3일 시니어 패션쇼가 열립니다. 이때 더 멋진, 더 좋은 옷들을 구경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 역시 촬영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니어 패션쇼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